제주도에서 이렇게 수강을 왔어요. 그래서 참 오지 마라 해도 제주도에서 오더라고. 비행기 타고. 참 미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학원이 제주도부터 뭐저 전라도남도 광주광역시 또 오시고 평택도 오고 부천도 오고 뭐 난리예요. 남양주도 오고 막 그래서 저게 뭐 경주수도 오시고 사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자기가 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대요. 이게 눈에 띄는데 원장님이 3호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쭉 보죠. 미납이 돼가지고 뭐 4층까지 떨어졌는데 3호 되느냐. 일단은 이 세입자가 1억 2,500 있죠? 있으면은 먼저 요것도 보세요. 예상 배당표 눌려가지고 구독션이 뭐 이게 구독션도 이게 이제 면책으로 이죠? 면책 조건이다. 면책 조건. 면책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전산을 푹 돌아다 보니까 이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3,100의 인수다 이 말이죠. 그 수강시간 요거 잘 모르는 거라 그냥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그때 전화 온거 이겁니다. 선수인데 불구하고 그때 얘로 요리 받으면은 그만 요것만 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왜냐 그러면은 1억 2,500짜리 거는 이게 이제 호랑이가 이 조시가 1억 2,500 주고 전세권도 하고 했지만은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있죠. 다 쓰나도 처음에 오시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 대항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수가 생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봐도 이렇거든요. 여러 한 6천이라고 합니다. 6천. 요거만 내면 됩니까? 이 말인데 지금 6천 내면 어떻습니까? 이게 또 6천만 또 생기게 되죠. 요거는 이제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화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수강생 되면은 좀 편한 점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바쁘니까 덜렁 그냥 답사도 안 가고 전화하면 그냥 되게 좋아 안 합니다. 답사해보고 딱딱 잘 봐도 인바가 돼야 되지. 공부 삼아 자꾸 전화하는 거는 저도 막 바빠서 죽겠는데 자꾸 막 교재 만들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뭐 전화해가지고 공부 삼아 물어봅니다. 그거는 내가 전화 안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요.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정확하게 그러고 답사 갔다 온거 정도를 물어봐야지. 답사도 안 가고 공부하는 셈 치고 뭐 자꾸 물어보고 사면 뭐나답안 한다고. 답은 말거든. 과거 문자가 계속 달리고 나면 나답안 해봅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답사를 해보고 답사는 사진도 몇개 깎아주고 저한테 카톡으로. 앞으로 저 카톡에 현장 사진 없이는 물어보지 말라고. 현장 사진을 딱 넣어주고 답사 갔는데 열일한데 어떻습니까? 내 연락처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재결할 거 그냥 막 공부하면 안 좋아. 그래도 여러분 수강생들은 그래도 불리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50만 원 받습니다. 상담소에서 50만 원 받도록 돼야죠. 50만 원. 내놔라. 싫으면 막 가고. 이러면 뭐. 웃자면 10만 원 받지만은 대부분 입찰 받을 거요. 이러면 상담 권리 분석 상담을 하기 싫대. 그럼 뭐 베개 붙이나 크게. 50만 원. 5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은 도망가 삽니다. 자, 봅니다. 그럼 봅니다. 묘지를 낙찰받아.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묘지를 낙찰받아 돈 벌고, 마당 없는 주택을 낙찰받아 돈 잃고, 결국 똔똔했어, 똔똔. 380강 보세요, 집에서. 재미난다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쓰라는데 한번 봅니다. 처음에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2번. 이 이제 금, 여보,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판대 지금? 토지 및 건물을 판대 말이죠. 토지 및 건물 지분을 판대요. 여기에 토지 및 건물을 지분을 2,900이 뭐 때린 얘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17에 758. 고성에 지금은 그 수강생이 상당히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저기 대학원에 부동산학과에 지금 석사 과정에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듣고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고성에 이게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이 나와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요걸 낙찰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토지 및 건물 지분 크는 것은 이제 토지도 뭐 2분의 1, 건물도 2분의 1 이런 겁니다. 이런 거 3분의 1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지금 미납이 있지 미납. 이게 우리 수강생입니다. 그럼 얼마 뜨십니까 지금? 30도 있죠? 그럼 마음이 되게 아파요. 콩나물 사도 370만 원이면은 10만짜리 콩나물을, 자, 370 드시면 10만짜리 통수를 원장님하고 한달 보름을 물 돈인데, 그죠?
그게 띠인 겁니다. 왜 띠느냐? 자, 보세요. 뭐, 토지 및 건물 지분에서 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있죠? 2분의 1이다, 말이야, 2분의 1. 그죠? 2분의 1인데, 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이래요. 주택이 있고, 이랬는데, 자, 그래서 봤습니다. 낙찰을, 이래 이제 받았어요. 수강생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토지 및 건물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아, 이 집에 반이 넣었구나, 이래 반 거야. 반이. 절반이 넣었구나. 자, 잘 보세요. 절반이 맞는가? 자, 땅이 몇 필지입니까, 지금? 요거 한 필지고, 여기 한 필지죠? 이게 마당입니다, 이거. 마당 여기 집이에요. 자, 176, 176 다시가, 밑에 이렇게 하는 건 다시 1입니다. 마당이 크고 집이 땅은 작고 이래요. 두 필지예요. 근데 우리 경매 놓은 거는 밑에 잘 보세요. 이게 조금 그렇는데. 자, 한번 봅니다. 경매 놓은 거는 필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지금? 176에 1에, 176에 대지가 38평입니다. 전체가 한 70평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이 말이죠. 그러고 주택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럼 뭐, 176만 있으니까, 마당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자, 176에만 땅이 있었어요. 요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자고자 땅하고 건물 합치기 곱하기 2분의 5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본인이 먼저 사진 찍는 여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찍다 보니까, 이렇게 마당하고 다 있는 1을 본 겁니다. 아, 여기서 2분의 1이구나, 1을 본 거예요. 마당이 없는 거는 모르고. 알겠죠? 그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고 이래갖고, 마당이 있다, 그거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 갖는 거라. 내가 2분을 샀는 덩기네, 요, 요 주인이, 마당도 없는 거 사요. 응? 그 사면 말 건데, 마당도 없는 거 2분을 사가지고, 이래 된 겁니다. 예? 이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에이구, 그래갖고 경매 낙찰 받는다.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잘 모르면은, 전자지도 눌려가지고, 잘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자, 요거 평수가 몇 평인가, 알락하면 어쩝니까? 이 평수가. 요거 평수 몇 평인가, 젤락하면. 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요 있죠, 면적 있죠? 거리 면적 하는 거, 오른쪽에. 단추 있죠? 자, 면적에 꼭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여기, 찍어가지고, 요 면적 있죠? 꼭 찍고, 점을 꼭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꼭 찍은 게 208이 나왔어요. 208 제곱미터. 그러면 60몇 평이죠? 60몇 평인데, 우리 경매도, 요 보니까, 126이, 요게 38평인데, 오른쪽에 본 게 252이 나왔습니다. 비슷해, 맞아. 그럼 요거는, 요 땅만 넣었단 말이야. 마당이 없는 거. 그래갖고 한 300 몇십만 띄죠? 그래갖고 되게 슬퍼하더라고. 띄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요거 받아라 했어요. 요거, 요거. 이거 뭡니까, 지금? 임야인데 뭐라고요? 5만 3천인데 55만 받았죠? 요거 낙차 받았고 500만 버렸어. 그래서 아까 고성에 까문 것 만까 했어요. 자, 한번 봅니다. 뭔 거? 17에 2436 봅니다. 원장님도 마음 약해가지고 자꾸 울어서 하면 준다고. 자, 봅시다. 여기 2번, 아, 1번이다, 1번. 아, 1번 요거죠? 자, 봅니다. 여러분이 5만 3천원짜리, 5만 3천원. 요거, 아, 요겁니다. 요거도 강의할 때 내가 보고 사라고 한 겁니다, 이거. 강의할 때. 자, 한번 봅니다. 5만 3짜리 임야가 뭔가 한번 봅니다. 뭐죠? 임야는 임야인데 248평이다, 이 말이죠? 임야가 248평이고, 그 다음에 요 보니까, 보니까, 농림지역이고, 맹지고, 농림지역이고, 임야고, 뭐, 돈도 안 됩니다. 그러고 여기 보니까, 지분이가 뭐고, 이거는? 아, 지분 아니네. 지분 아닌데, 임야가 이게 나왔습니다. 임야가. 임야가 나왔는데, 뭐, 묘가 있죠? 그죠? 묘가 있다. 여기에 이제 묘가 있다. 묘가. 여기에 이제 전자지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전자지도 보면은 이제 묘가 있다. 요 뭐 묘가 있죠? 묘가 있습니다. 자, 낙찰을 그러면 이 금액이 왜 감정은 905만원인데 분묘로 인해서 이양받는 이제 이거 이장을 하면은 이장을 한 개당 이 아마 세 개 있는가 봐. 묘가 세 개 있는데 묘가 있죠. 묘가 있는데 세 개를 이장하면은 이 돈이던데요. 이장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토지가 이양받는 게 5만 3천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원래는 905만짜리인데 이장비가 많이 드니까 이장을 감안해서 이게 1차가 5만 3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900만짜리 땅이. 자,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같이 받았어요. 55만원에 받았어요. 자, 받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라고? 뭐 해야 돼, 그럼? 받으면 뭐 해야 되냐고. 가만히 있으면 돈 됩니까? 이 소유자한테 연락했어요. 좀 이장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뭐 했더니 난리 난 거야, 그 집에서도. 그래가지고, 제발 파시옵소서 해가지고, 요 빚이 많죠, 지금. 소유자 쪽에. 그죠?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내한테 사가면은, 그냥 내가 매도인감도 잊으면은, 일단은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럼 뭐 동생명의로 하든지, 사실아, 얼마 줄 거냐. 그래서 감정서 들어가서, 요거로 들어가서, 감정서. 감정서 얼마입니까, 이게? 900이죠? 요 들어가서, 요리 주라. 이리 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이건 금액 틀리고, 하도 울어가지고, 요 감정서가 아까 900대가 있죠? 그거를 이제 비주고, 그래서 500에 팔기로 했다. 그럼 50만 원 어차피 받아갖고 500 팔면 어딥니까? 괜찮은 거죠? 마당 보고, 마당 없는 거 사가지고 한 300, 400만 원 꼴고, 여기서 얼마 버리고 이라고 거의 만원 했어요. 여기 있죠? 감정이, 요, 보면은, 이게, 900만짜리. 알겠죠? 분묘 이장비를 감안해서 5만 3천 했지. 원래는, 이게, 240평에 900만짜리입니다. 그럼 요걸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팔고, 연락처 500만 줄 테니까, 제발 매달아. 그래가지고, 그만, 400만 원에, 그만, 주라, 그거. 100만 원 보셨대요. 보셨냐고 하고, 400만 받았대. 그럼 아까 이제 300 몇십만 띵 가고, 요거 버리고, 이제 딴따, 1번, 2번은 이제 똥돼 되시. 자, 그 다음 봅니다. BMW 낙찰받아요. 우리 수강생이. 이한 사람 겁니다. 낙찰받았는데, BMW 낙찰받았는데, 요건 낙찰받고 나니까, BMW 자꾸 사고 많이 났죠? 불나고. 그래갖고 조금, 가격이 좀 하락이 됐는데, 받고 보니까, 그 리모컨 킹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맞추니까 47만 원 들더라. 취득세는 7% 내야 되더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 돈에 수업 시간에 지분이 괜찮다. 사락했어요. 사락한데 이 수강생 샀어요. 요거는 아마 1,400에 샀는데 한 7, 8천 정도는 아마 충분히 받을 겁니다. 내가 볼 때. 5배 수익 나는데 한번 봅니다. 그게 딱 수강할 때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딱딱딱 눈치껏 딱 받으면 지금 이 수강생이에요. 이 수강생이 눈치껏 잘 받아. 18에 6668 봅니다.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자, 봅니다. 이 하포구 진전면에 일암리에 이 산이 막 나와요. 산이 나와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우리 수강생은 물건부로 몇 번이죠? 이건가요? 1번 요거네. 자, 요겁니다. 한번 봅니다. 이 진전면 일암리라고 아주 아늑한 동네에서요. 진전면에. 하포구 진전면에 임야가 160평인데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1차에서 우리 수강생 1등 했어요. 아까. 우리 1등 했어요. 두 명이 들어왔는데 일단입니다. 자, 160평의 지분인데 전체 면적은 항시 오른쪽 봐야 돼요. 한 필지의 절반. 또 한, 그럼 필지 두 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두개 합치면은 거의 1000제곱미터 되니까 한 300평의 절반이 느끼다, 이 말. 절반이. 자, 그래서 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 그러면은 임야가 준보전산지다. 왜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이니까 준보전, 맞죠?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일단은 통과해요. 그럼 길이 물었냐? 길을 물었냐 물어보는데 두 필지인데
뭐 1번은 맹지다. 좋다. 그럼 2번은 맹지지만은 서쪽으로 연결된 2m 임도에 접한다. 일단은 조금 접하는 것 같아. 두 표지 중 하나가 정답. 자, 그래 아시면서 봅니다. 두 표지인데 자, 사진을 봅니다. 이 적석사이라고 우리 등산을 자주 가죠. 가는데 지금 요 보면요. 요리 두 개입니다. 요리. 여기에서 절반이 됩니다. 절반인데 요 밑에 집이 완전 호화별장입니다. 요 밑에 집이 10억 정도 주고도 사야 될 막 그런 호화별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요. 주변이 완전 혐오시설이 있어. 축사가 있어. 그거하고 완전 별장에 붙어서 그거하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별장 옆에 조용히 있으면은 옆에 또 같이 막 붙어. 그럼 그 땅도 앞에 별장의 땅값처럼 같이 막 흔들어지, 좋아져. 그래서 요 보면요. 위치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적석산 등산하시면 잘 알아요. 저는 요 가끔 자주 가는데, 자, 적석산이 어디 있습니까? 적석산이. 진주가고, 고성가고, 그럼 진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일암리에 요게 저수지에 있어요.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에 요 보면요. 요 큰 저수지 있죠. 전에 요 차를 막 댔는데 차는 지금 요 못 대래. 못 대고 요 밑에 내려가서 대라. 이만 되죠. 됩니다. 요 된 거 차가 어디 되는 데 있는데. 아, 요 밑에 요 있네. 요 저수지 막 차를 이제 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여기 등산로 있죠. 여기 사 도서람 옆으로 쭉 올라가서 적산 가면은 앞에 쭉 잘 보입니다. 그럼 요리 갔다가 요리에서 내려오면은 그 막 평범사만 2시간 정도 갔다 오면 딱 막 좋습니다. 조금 오르막이고 옆에 적당해. 그래 좋아요. 한번 가까이 같이 단체로 코로나 끝나면 갑시다. 자, 여기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땅이 있고 아까 보니까 요거하고 요리 해가지고 지금 2분 1입니다 무슨 말 있죠? 그럼 이 집이 진짜 막 완전 별장으로 잘 지난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그 옆에 있는 게 괜찮죠? 바로 앞에 별장이 같은 거 잘 지은 집이 있으니까. 그럼요, 평당에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평당에 아무리 못 줘도 돈 100만 줘야 됩니다. 돈 100만. 그럼 요 땅은 얼마 샀느냐? 지금 평당 봅니다. 단가가 지금 얼마죠, 이게? 공시가는 4,000원인데 감정은 만이다. 제곱미터죠? 그러면 3.3을 곱합니다. 공시가는 13,000원인데 평당은 6만원. 6만원 상은. 6만원 샀으면은 요건 잘 산 거예요. 160평을 1,400이니까 평당 뭐 10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6만원, 7만원을 쓰고 산 겁니다. 샀는데 70만 되는 거는 시간 문제.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알겠죠? 그래갖고 낙찰을 이제 딱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학원 오가지고, 학원 오가지고,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마당 없는 거 사가지고, 한 300만 원 꼬랐고, 그 다음에 묘 사가지고, 한 500, 400 정도 버리고, 그래서 두 개 합치게 뭐 똥도 됐고, 그 다음에 차 하나 일반 끼고, 그 다음에 1,400 주고 한 7, 8천 되는 거 앞으로 전원주택 할 만한 부지 하나 일반 끼고. 알겠어요? 그거는 전체로 경매 넣으면은 뭐 한 70만 원 정도는 팔릴 겁니다. 한번 잘 산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다. 500 정도 수익 예상되겠다. 보여집니다. 자, 문제.